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경쟁하다, 격렬히 몸을 부딪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의 비유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격렬할 수 있는지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를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이기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도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통상 10개월가량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경주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허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은 사람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절제하고 밤낮 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더욱 귀한 일에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이기기 위하여 절제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이 일에 승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처럼 절제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